자, 마주보고 차렷. 전해. 자, 세 번 겨루기부터 합니다. 세 번 대련부터. 자, 대련 준비. 자, 일단은 1, 3 쪽이 먼저 세 번 겨루고요. 그 다음에 2, 4가 공격하도록 합니다. 알겠습니까? 자, 지금부터 자유롭게 시작하세요. 시작. 자, 될 수 있으면 세 번을 콤비네이션으로 집어넣으세요. 될 수 있으면 콤비네이션으로 집어넣습니다. 어우, 진짜 맞았습니다. 피하는 기술을 잘 해보세요. 스텝을 이용하세요, 스텝을. 가드 올리세요. 그렇죠, 방금 그 스텝 좋았어요. 자, 바로. 자, 차렷, 견해. 대련 준비. 자, 마찬가지 세 번 겨루기인데 이번에는 단계가 높아요. 피하면서 반격을 할 수 있으면 반격을 하세요. 그렇지만 강하게 어떻게 약하게 상대한테 그냥 내가 반격당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줄 수 있을 만큼. 알겠죠? 자, 대련 준비. 가드 올려. 자, 시작. 상의 공격. 그렇지. 될 수 있으면 콤비네이션을 공격해주세요. 콤비네이션으로. 그래서 가드를 올리고 상대의 공격을 주사라는 거야. 항상 이 상대가 공격을 오면 이거면 아니라 다음 게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. 안 그러면 어떻게 돌아간다. 상대한테 안 맞는 건 필요 없어요. 상대를 맞춰가면서 살살 톡톡 다시 올려. 더 올려. 그렇지. 어우, 좋아요. 종욱이 가드가 너무 내려가. 자, 이번에는 실제 대련을 하되 스파링입니다. 자기 힘의 30%만 가지고 타격을 합니다. 알겠습니까? 하단차기 가능합니다. 알겠어요? 차렷 견해. 대련 준비. 자, 회피 기술 잘 쓰고요. 그 다음에 회피한 후에 공격 기술까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힘 빼고 하세요. 시작. 자, 살짝만 대주는 거예요. 가격이 들어가면 안 돼요. 강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. 지금 그 정도 좋아요. 자, 받아줄 건 받아주세요.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.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, 관장님이? 상대를 보면서 가드를 굳혀야 돼. 가드 굳히려면 상대를 보고 있어. 그 다음에 상대가 빈틈이 보인다. 그럴 때 가드 이렇게 정면으로 굳혀. 그 다음에 상대가 빈틈이 보인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그래, 그렇게 해야지. 원, 원, 투 막 봐야지. 그렇지, 그렇지. 상영이 좋았어. 그래, 그렇게 하는 거야. 가드 또 굳혀. 가드 또 굳히고. 그래,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렇지, 가드 굳히고. 그만! 자, 대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자는 용기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. 강자는 배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. 알겠습니까? 자,
대는 투미 손과 발만 이용합니다. 자 시작. 서로 연습이 되게끔 얼굴을 톡톡톡 건드려줘야 돼. 가드가 내려가 있다. 성현이 너 얼굴 맞는다. 스텝은 밟아야지. 세준아 스텝은 밟아야지. 어 상이 많이 좋아졌어. 우리 또 얼굴 비잖아 우지야. 얼굴이 비면 무조건 손을 갖다 대. 그게 정답이야. 가드가 열려있고 얼굴이 빈다. 그럼 무조건 손 갖다 대는 거야. 그게 정답이야. 연타를 칠 때도 머리는 계속 움직여야 돼. 차렷 전에. 자 1단계 겨루기입니다. 손과 발만 사용할 수 있고 넘어뜨리거나 그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. 대는 준비 시작. 가드 올리고 둘 다 세게 하지 말고 연습할 수 있게. 상대가 연습할 수 있게. 고개 돌리지 마. 그럼 계속 맞는 거야. 고개를 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 몸을 웅크리고 턱을 당기세요. 턱을 들고 들어가면 얼굴 때려달라 그러는 거야. 30% 힘만 사용합니다. 차렷 보내! 대는 준비! 시작! 머리를 흔들고 피해야 돼. 머리가 가만히 있으면 샌드백이 되는 거야. 3, 2, 1, 그만! 자, 차렷! 전에! 악수하고, 서로 고생했습니다 하고 악수하고.